이 유방암은 복잡한 조직 특성상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유방 조직을 3차원으로 촬영해 숨어 있는 미세 암까지 찾아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표적 여성암인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100%입니다. 하지만 기존 진단법으로는 유방암 조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. 근육과 지방, 유선 등 내부 조직이 복잡해 2차원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숨어있는 암세포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기존의 엑스레이 유방 촬영술은 위아래가 겹치고 암이 보인다 그래도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것이 진짜 유방암일까 아닐까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유방 조직을 3차원으로 볼수 있는 진단 기기를 개발했습니다. 먼저 유방을 3도 간격으로 15장의 X선 영상을 촬영합니다. 이 사진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합성하는 겁니다. 유방 조직을 1mm 간격으로 세밀하게 볼수 있어 숨어있는 초기 암세포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검출된 영상을 이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영상을 합성을 합니다. 그래서 기존에 한 장으로만 보던 그런 영상을 수십 장의 단층 영상으로 볼수 있는 결과가 생깁니다. 기존보다는 진단 효율이 30%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수는 1만 6천여 명. 매년 10%씩 늘고 있어 OECD 국가 가운데 환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. 유방암을 조기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이 진단 장비는 국내 기업의 기술이 전돼 내년 말 상용화될 전망입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